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코이카 다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는 2022 코이카 소통의 주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많은 분들 시청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순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깜짝 선물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드릴 텐데요. 제가 불러드리는 전화번호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정답 보내주실 곳은 010-7642-4612번입니다. 010-7642-4612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물은 커피 쿠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준비되신 분들은 1이라고 한번 쭉 써주시면 제가 준비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자, 한국국제협력단의 창립일은 1991년 몇 월 며칠일까요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4월 1일, 2번 8월 15일, 3번 12월 25일입니다. 자, 정답하시는 분은요, 010-7642-4612로 보내주시면은,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에게, 네,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이벤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2022 코이카 소통의 주간 이번 순서는요, 국민소통센터에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고객, 국민 참여 기반 제도 개선 성과 공유라는 주제로 국민소통센터 박선경 과장님이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소통센터에서 근무하는 박선경 과장입니다. 오늘 소통의 주간을 맞아 여러분과 만나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이 순서는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고객 참여에 기반한 코이카의 제도 개선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코이카와 고객 만족 경영이란 주제로 2022년 코이카의 고객의 소리를 키워드로 분석한 시사점과 올해 고객 만족 경영의 추진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린 후 국민소통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소통 채널들의 성과와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한 올해 코이카 10대 주요 개선, 제도 개선 성과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22년 키워드로 보는 고객 만족입니다. 올해 제가 생각하는 큰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소통 탈권위입니다. 이번 정부는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는 슬로건으로 국민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을 국정 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 제안 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객 경험 CX인데요. 고객 경험은 기관이 고객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고객의 인식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고객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고객 기관에 대한 우호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집되는 VOC를 분석하고 그 데이터에서 정확한 통찰력을 얻는 것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만 고객 관리입니다. 2022년도 PwC가 발표한 미래 CX 보고서에 따르면 15,000여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고객 3명 중 1명은 나쁜 경험을 단 한 번만 해도 좋아하는 기관이나 브랜드를 떠난다고 합니다. 90% 정도는 두세 번의 부정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때 그 기관을 완전히 버린다는 결과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이 느끼는 나쁜 경험이란 무엇일까요? 때때로 나쁜 경험은 불성실한 후속 조치와 같은 간단한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후속 조치 메일 하나 잘 보내는 것만으로도 나쁜 고객 경험을 방지할 수 있고 기존의 불만 고객을 우호 고객으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022년도 코이카에서는 어떤 고객의 목소리가 많았을까요? 올해 코이카 자체 만족도 조사 VOC로 수집된 2,425건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키워드가 주요 VOC로 도출되었습니다.
우선 행정적인 부분에서 절차의 간소화를 요청하는 고객의 소리가 가장 많은 키워드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코이카는 증빙 서류가 너무 많아 사업에 업무 부담이 많아요. 코이카는 다른 공여기관에 비해 회의나 모니터링, 보고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코이카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많아요. 이와 같은 절차의 간소화를 외치는 고객의 목소리가 가장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 프로세스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인사이동이 잦아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업무 담당자가 고객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어요. 소통 창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등 행정적인 측면, 크게 행정적인 측면, 그리고 소통의 측면, 그리고 인력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키워드로 고객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22년 코이카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니즈를 먼저 생각하는 고객 만족 경영의 기본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먼저 국내 고객 접점 관리입니다. 코이카는 국내 주요 사업별 핵심 고객을 대상으로 경영진에서부터 직원까지 직접 찾아가 소통하고 고객의 소리에 기반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고객 접점 관리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급격히 하락한 해외 고객 여러분의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핵심 고객군을 선정하고 이 핵심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접점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의 CS 역량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고객 중심적, 고객 친화적인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CS 경영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직원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강화입니다. 코이카는 고객 접점에서의 개발 서비스에 대한 품질 제고를 위해 내부 평가 체계를 고도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국민소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주요 소통 채널에 대해 살펴보고 그 성과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서비스가 고객의 기대치를 만족시키는 활동이기에 코이카는 고객과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 코이카 고객들을 관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국민소통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은 7가지 주요 소통 채널을 운영하며 고객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코이카 만족도 조사입니다. 코이카에서는 1998년도부터 해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파트너 국가의 해외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을 2017년도부터는 국내 파트너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조사를 단순히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었는데요. 2017년도부터 조사를 진정한 소통 채널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객의 의견을 분석하였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한 CS 과제 목록을 수립하고 해당 과제에 매칭되는 부서와 사무소를 대상으로 1:1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컨설팅 결과 각 부서에서는 의무적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실행한 후 다시 고객 여러분에게 환류하는 체계적인 선순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 만족도 조사는 지난해 OECD 닷에서 인정한 한국의 우수 개발협력 성과 사례로 타 공여기관의 벤치마킹 사례도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통 채널은 VOC 시스템입니다. VOC는 Voice of Customer로 고객의 소리를 뜻하는데요. 이 소통 채널을 통해 고객 여러분들은 언제든 질문을 하실 수 있고 저희는 3일 이내 모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통 채널은 코이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고객과 통이라는 메뉴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접수된 고객의 소리는 총 9,131건으로 한 해 약 1만여 건의 의견들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견들은 99% 이상 3일 이내 처리되고 있어 고객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저희가 신속하게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VOC들 중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희가 핵심 개선 VOC라고 지칭하고 제도 개선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핵심 개선 VOC로 선정한 81건 모두 100%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고 고객 여러분들께 모두 환류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소통 창구는 기업 성장 응답센터입니다. 해마다 정말 많은 중소기업 파트너 여러분들이 코이카 사업에 참여해주고 계신데요.
가끔 복잡한 규제 업무나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코이카는 2020년도 기업성장응답센터를 개설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하는 등 기업 피해 민원신고 채널 운영에 착수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업성장응답센터 설립 이후 매년 10건에서 13건의 제도 개선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업성장응답센터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성장응답센터 홈페이지를 정비 개편하고 그간 접수된 고객의 의견을 접수, 검토, 이행에 그쳤던 업무 처리 방식에서 고객 의견 채택 여부 및 이행 결과를 안내하는 환류 체계까지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 제도 개선으로 해외 진출이나 기업 경영 활동 촉진의 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인에 대한 영상 인터뷰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협력 멘토와의 대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개발협력 분야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코이카 업무, 사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입니다. 코이카와 NGO 국제기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실제로 각각 어떤 일을 하나요? 코이카에 입사하려면 영어를 얼마나 잘해야 하나요? 제2외국어는 필수인가요? 코이카의 해외 파견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요? 등 실제 일하는 종사자로부터 들을 수 있는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개발협력 멘토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개발협력 멘토 프로그램에 연간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소통 채널은 국민제안방입니다. 이 채널도 코이카 홈페이지 고객과 통 메뉴를 통해 접근하실 수 있는데요. 국민제안방은 2021년 1월에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이 국민제안방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정책을 제안하는 코너, 토론과 투표 설문을 등록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코너, 다양한 참여와 공모 행사를 알리는 코너,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이 정책과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코너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올해 국민제안방에도 20건 이상의 제안들을 보내주셨고 이 제안사항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소통 L&T와 고객 FGI입니다. 이사장님이 직접 주요 고객들을 대상으로 소통하는 활동이 리슨 앤 토크인데요. 올해 세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L&T를 통해 접수된 의견으로는 봉사활동 참여 자격 조건이 완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국별협력사업 개선사항에 대한 정보가 적시에 공유되었으면 해요. 기업협력사업 국제기구 협력 모델이 필요합니다와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FGI입니다. FGI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소수의 고객들을 모셔놓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특정 이슈나 아젠다에 대한 고객의 의견을 듣고 해결점을 찾는 소통 창구입니다. 올해 FGI를 통해 접수된 의견으로는 파트너국의 적정 수준 기술 지원을 위해 사업 발굴 선정 과정에서 심사가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연수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사업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과 기반 사업 강화 강화가 필요해요 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되었습니다. 코이카는 이러한 의견들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관 부서와 협의를 통해 검토해 실질적으로 사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2022년도 국민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한 주요 10대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문가 인건비 상승입니다. 그간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별협력사업 내 전문 인력 인건비 및 체대비 단가가 3년 이상 갱신되지 않아 고객 여러분들의 불만이 많았는데요. 전문 인력 단가의 현실화 필요성을 검토하고 특히 4호급의 낮은 등급 전문가의 경우 동일 국가에 파견됨에도 불구하고 체제 비용이 균일하지 않아 불평등한 문제가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단가 조정이 필요했는데요. 지난 8월 전문 인력 단가 및 자격 인정 범위 등에 대한 파트너 친화적을 검토하여 전문 인력 업무 처리에 대한 지침 개정을 저희가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도 개선 성과는 코이카 설문조사 체계 개선입니다. 고객 여러분들께서 코이카에서 이메일로 너무 많은 설문조사를 요청합니다. 시행부서가 다른 여러 건의 설문조사가 비슷한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문 문항이 모호해서 답변을 하기 어려워요 라는 다양한 민원들이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코이카 설문조사 지침과 통합 설문조사 영향을 주관하는 저희 구미손토센터에서는 기존의 주간부서 역할을 강화해 각 조사별 일정을 조율하고 리서치 업체와 협업하는 통합조사를 확대해 연내 설문조사 실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총량을 관리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의 설계와 분석자료 작성에 대해 직원 외에도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직원 설문조사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고객이 피곤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효과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노력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OD 자격시험 도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안전하게 시험을 치르고 싶어요. 해외나 지방에서도 OD 일반 자격시험을 보고 싶어요 라는 고객의 소리가 그간 참 많았습니다. OD 교육팀에서는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2019년부터 2021년간 연 1회 실시하던 자격시험을 2022년 총 2회 5월과 10월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시험 방식을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험 형태로 인해 시험 전 PC 설정, 시험 중 오류 등에 대한 걱정이 많을 걸 우려해서 온라인 시험 가이드라인과 온라인 시험 자주 묻는 질문들을 별도로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응시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봉사단원 지원 증빙 서류 제출이 더 손쉬워졌습니다. 등기 우편으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 직접 찾아가는 시간과 수고가 많이 들어요. 지원을 철회하고 싶은데 적절한 방법을 몰라 제때 취소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민원들이 있었는데요. 150기 봉사단원 모집부터 지원서 작성 단계에서 온라인 지원 접수 사이트를 통해 PDF, JPG 등의 전자문서 형태로 증빙서류 사본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5kg의 탄소 배출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원을 취소하시고자 하는 고객은 봉사단 홈페이지 내 지원서 제출 취소 요청 시 시설 신설 게시판을 통해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확인해 접수 시스템상 취소 조치가 바로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연중 상시 공지되는 타 선발 전형에도 보다 손쉽게 참여하실 수 있어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이카 입찰 지원이 더 편리해졌어요입니다. 코이카 사업 참여를 위해 지방에서 서류를 들고 찾아가야 합니다. 서류 준비에 적지 않은 행정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라는 불편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달 계약팀에서는 원조 사업 참여자의 편의를 확대하고 더 많은 기업의 참여, 입찰 참여를 위해 입찰 자격 서류 온라인 접수 방식을 올해 7월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준비 서류가 많은 공공입찰에 있어서 빈번히 발생하는 입찰 무효 사례를 기업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경미한 오류의 경우 입찰 마감 전까지 직접 보완할 수 있게 하는 등 고객 중심의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다양한 측면의 코이카의 ESG 경영 효과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도국 주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공정무역 원칙을 반영해 주세요입니다. 코이카 사업에 있어 개도국 정부기관의 의사가 주도적으로 반영돼 수혜 대상이 직접적으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거나 지원 혜택을 신속하게 받지 못하기도 하는데요. 수혜자가 사업 수행 결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고객의 의견이 국민 제안방을 통해 접수되었습니다. 이러한 고객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무역 10원칙 중 일부 부서 과업과 연관이 높은 10번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CO2 배출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생산을 장려하며 폐기물과 플라스틱을 줄이기에 더욱 노력합니다라는 원칙을 선정해 소관사업 심사평가 시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급등하는 환율 환차선 보전이 가능해요 입니다. 그간 사업 수행사의 환차선 보전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달러화가 강세 추세를 지속함에 따라 이를 긴급 대응 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 9월 말 적용 환율과 시중 환율 차이로 환차손이 5% 이상 발생하는 경우 보전이 가능하도록 용역사업 용역비 집행 및 정산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증장애인 고용기업과 해외봉사단 연계를 통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성과입니다. 일반 노동시장의 중증장애인 고용기업은 여러 애로사항으로 참여하기가 쉽지 않아요.
품질은 일반 기업에 비교해 손색이 없으나 인지도 문제 또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힙니다. 해외 봉사단 물품 중 마스크와 같은 소모품만이라도 중증장애인 생산기업 물품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해외 봉사단원이 사용하는 마스크와 같은 물품은 코로나19 상황하에 국제항공 배송 비용 증가로 인해 현지 조달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인재교육원에서 진행하는 봉사단원 국내 교육 시에는 저희가 중증장애인 생산기업 제품을 구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코이카 정정공고 관리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입니다. 연간 약 170여 건의 ODA 사업 입찰 공고가 게시되는 코이카에서 예비 파트너사가 공고 정정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최적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달 계약팀에서는 입찰 관련 정보를 확대하고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입찰 계획 수립을 통해 게시된 공고 내용의 변경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간에 내부적으로는 변경되는 입찰 내용에 따라 취소 공고, 정정 공고, 게시판 공고 등의 대응을 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의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 관련 정보 제공 확대를 위해 사전 공고 기간을 연장해 다수의 예비 파트너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며 입찰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스템 공지와 팝업 그리고 직접 연락 등을 통해 입찰 참여 중이거나 관심을 두고 계신 예비 파트너사에서 시의적절하게 인지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협력사업 공모사업 안내서 개정입니다. 민간협력사업 참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민협사업에 참여 중인데 사업비 집행과 회계정산이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라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시민사회협력실에서는 2023년 공모를 앞두고 전반적인 공모 방향과 일정, 성과관리 지표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안내서를 준비해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진행 중인 2022년 사업에 대해서는 안내서를 개정하여 사업 추진 단계별 안내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코로나 환경화에 파트너사의 안전관리를 지침하는 등 현행화된 정보로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안내서에는 비영리 파트너회사의 사업 수행 자율성을 보장하고 참여 장벽을 완화하는 등 그간 고객 여러분이 주신 의견에 대해 고민한 결과를 적용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들의 참여에 기반한 코이카의 제도 개선 성과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코이카는 고객과 더 자주 가까이 소통하며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소통센터 박선경 과장님의 발표였습니다. 아,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늘 노력하시는 모습 참 보기가 좋은데요. 예, 앞으로도 꾸준히 고객과 또 우리 국민을 위한 소통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코이카 다시 피어나다. 자, 2022 코이카 소통의 주간 1일차 오후 프로그램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인사드린 현명호입니다. 점심 식사 다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매점에 네, 식당이 구내식당이 이렇게 줄을 쭉 늘어선 모습을 제가 잠시 봤었는데 맛있는 식사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약간 나른할 수도 있는 오후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기지개 한번 쭉 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할 오후 프로그램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시간이니만큼 알찬 시간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첫 번째 시간은요, 국민소통센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코이카 설문조사 발전 방향 전문가 좌담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텐데요. 진행자 한 분 그리고 패널 세 분, 네 분이서 줌으로 접속을 해서 얘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귀 기울여서 참여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는데요. 자, 오늘 진행을 맡아주실 국민소통센터 정인영 대리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국민소통센터 정인영입니다. 오늘 좌담회는 2022년 소통의 주간을 맞아 코이카가 고객 만족 경영을 위해 추진해온 다양한 만족도 조사에 대하여 코이카 고객님들과 함께 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짚어보고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간단히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비롯하여
여러 설문조사가 다양한 목적과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제대로 형식이 갖춰지지 않은 설문조사 때문에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설문조사 후 과연 제대로 된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오늘은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되는 설문조사 전반의 유의점 등을 살펴보고, 우리 직원들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데 어떠한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설문조사 등을 통한 고객의 의견과 평가를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좌담회에는 2022년 코이카의 각종 설문조사를 기획하고 실제 조사를 수행해 주시고, 또 코이카에게 자문해 주시는 내 외부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우선 한경대학교 허정 교수님, 주 메가리서치의 안태숙 대표님, 그리고 코이카 국민소통센터 유기종 센터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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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를 검증하고 환류하는 데 설문조사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공공기관 자체가 스스로를 측정하는 목적으로도 설문조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이카의 경우에는 어떤 설문조사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정 센터장님께 코이카에는 어떤 종류의 설문조사가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코이카는 공공기관으로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받고 있고, 이 외에 국민 인식도 조사, 국민 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조사, 중소벤처기업부의 동반성장 체감도 조사 등을 실시받고 있습니다. 코이카 자체적으로는 해외 사무소 ODA 서비스에 대한 공간 만족도 조사, 인지도 조사, 직원 만족도 조사 등 13개의 만족도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13개라니 정말 많은 조사인 것 같습니다. 안태숙 대표님, 이렇게 많은 설문조사를 직접 시행하고 계신데요. 설문조사가 어떤 효용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는지요? 네,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한 유용성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고객 만족 경영 혁신은 공공 서비스 수요자에 대한 가치를 제공하고, 이제 이거를 통해서 공공 부분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관의 발전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공공 부분의 고객 만족 경영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을 실제로 평가하려면 만족도 조사를 해야지만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는 고객 만족의 수준을 이해하고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만족도가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PCSI라는 만족도 조사인데요. 이거는 공공기관의 전체 245개의 공공기관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공기관의 변화와 혁신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업 25개, 준정부기관 92개, 기타 공공기관 128개 등총 245개의 기관이 평가가 되는데, 코이카도 이 중에 이제 하나로서 준정부기관의 평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고객 만족도 설문조사가 245개의 기관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의 효용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코이카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 불만족 지수를 산정해서 현재 코이카의 만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현황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OECD 다개 의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ODA 사업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만족, 불만족 요인과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를 도출해서 그 환류할 수 있는 그 과제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환류를 하게 되면 서비스가 구현되고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설문조사의 유용성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고객 유형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고객 중에는 긍정적인 그 고객도 있고 부정적인 고객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인 고객은 충성도를 유지하고 또 코이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순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로 이제 고객을 구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불만족한 고객도 있는데, 불만족한 고객의 경우에는 이제 불만족을 어떻게 차단할 건지, 그리고 불만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이제 설문조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만족도 조사는 단발성이 아니라 계속 트래킹으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성과가 측정이 돼서 그 성과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성과 향상을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코이카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쳐서 대국민에 대한 이미지 개선 효과도 있고, 또 최근에는 데이터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하는 추세인데 데이터 기반 경영이 가능해지는 그런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 고객의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만족한 고객은 이렇게 전파력이 약한 반면에 불만족한 고객은 전파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불만족 고객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 네, 저 불만족 고객이 더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되게 신선한데요.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러면 설문조사가 이렇게 선순환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모든 사업에 전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설문조사가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뭐 물론 잘 설계되고 이제 수행되는 설문조사 혹은 만족도 조사는 우리가 사업에 미치는 성과를 개선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내부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게 사업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실 수 있고 또 고객의 VOC, 뭐 개선 요구 사항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또 ODA 사업 파트너 입장에서는 의견을 개진하는 어떤 소통 통로로서 이 조사들을 응답하는 데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향후 개선 의견들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뭐 제한적이지만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수 있고 조사 결과나 이 시사점을 도출해서 다른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개발 협력을 위한 어떤 단초로서 활용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족도 조사라는 게 지나치게 반복되게 되면 응답자 입장에서는 이제 피로도가 가중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정확한 응답을 초래할 수도 있고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방해하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또 지나치게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참여율이 네, 하락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기업에서 했던 사례들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네, 한 기업에서 이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2020년도 실시했던 모든 그 전체 만족도 조사에서 약21.6% 정도는 이 참여율 독려를 위해서 몇 가지 리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 서베이라는 기업에서 했던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이런 리워드 지급을 위해서 뭐 개인정보 수집 시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효과적인 설문 설계를 통해 가지고 응답자의 피로도를 좀 경감시키고 기관 입장에서 이제 효율적인 정보 수집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뭐 중도 이탈 이런 피로도 관리들을 필요로 하고요. 통상 한 25문항 네, 요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응답자가 피로도를 느끼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2020년도 네, 그런 만족도 조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평균 문항 수가 한 14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설문조사 시 질문 문항이 뭐 아직은 적합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향후 이제 조사 설계자, 그러니까 조사 연구자들 입장에서 문항을 설계한다든가 응답을 유도하는 문항 로직들을 잘 활용해서 문항 수를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들을 좀 많이 고민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로 유사한 설문조사들끼리는 또 통합 혹은 폐합들을 하고, 응답자가 동일할 경우에는 이제 그 조사 시행 시기를 잘 조정해서 한 번에 할수 있도록 하는 등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유기종 센터장입니다. 제가 조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부연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사회조사의 대부분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개념을 설문지를 통하여
계량화함으로써 통계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실시합니다. 이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선 요구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또 설문의 목적을 즉 설문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고 개별 항목 내용을 결정하면서 설문지의 사전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설문 형태를 결정하고 개별 문항을 완성하며 설문의 수와 순서 등 설문의 외형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고 일회성 조사인 경우에 설문지 사전조사장을 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목적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설문조사를 기획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또한 여러 설문조사가 중복하여서 실시될 경우에는 유사한 설문조사의 통폐합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아가 설문조사 문항 자체에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문 문항을 설계할 때 설문 목적에만 몰두해서 지나치게 많은 문항을 설계하고 또 설문지 구상을 복잡하게 하는 오류를 쉽게 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문 문항이 복잡하고 또 너무 많으면 중도 이탈률이 많아지고 또한 끝까지 설문을 진행한다고 해도 진실된 답변이 저하되어서 추후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설문 문항의 질문 내용이 어려워서 응답하기 어려울 경우에 대충 아무거나 선택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60%에 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활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또한 잘 설계된 설문조사라고 할지라도 사전 설명,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비표본 오차도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조사 시간에 따른 편차 등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며칠 안 남아서 다음 주 월요일인가 이제 그 개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 연구 사례를 보면 월드컵이 열릴 때 한국 경기가 있는 경우에 설문조사의 응답률이 매우 낮아지는 그 사례가 관측된 바가 있고요. 반대로 응답하는 결과는 축구 경기 그 결과에 따라서 특히 한국 우리 축구팀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문 대상이 누구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문 문항을 설계하여야 하고, 나아가 조사 실시 시기를 어떤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을 하여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여야 합니다. 현재 코이카에서는 설문조사 대상자가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에 국민소통센터를 통하여 설문조사의 내용 등을 확인받고, 그 조사 실시 시기를 조율하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추가 받도록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센터장님. 혹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설문조사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추가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 교수님께 여쭤보기 전에 그럼 제가 먼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조사 목적과 부합하는 조사 대상의 선정과 모집단의 수를 고려한 목표 샘플 수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 샘플 수가 많으면 신뢰도는 올라가지만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들고 또 목표 샘플 수가 적으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통계학적 유의미성을 가지려면 목표 샘플 수가 최소 30개는 되어야 합니다. 또 조사 항목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설문조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표본의 대표 오차를 줄이는 것과 설문 구성의 타당성 확보로 측정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적 부분의 설문조사는 첫 번째, 표본의 대표 오차를 줄이는 방안에 대하여는 표본을 추출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설문 구성의 타당성 확보로 측정 오차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러한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설문지 구성 및 설계 등에 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설문 설계에 있어서
주제를 중심으로 질문 순서 및각 문항의 선택지 순서 등도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오더 이펙트 등도 고려될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질문지 및 응답지의 순서만 변경시켜도 결과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인지 관점에서 이를 프라이밍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문을 설계할 때는 정말 많은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단순히 나열해 보면 면접, 전화, 온라인 등 설문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가, 리커트 방식의 경우를 사용할 것인가, 뭐 순추천지수 방식을 사용할 것인가, 리커트 스타일의 경우에는 척도의 규모를 얼마로 가져갈 것인가, 또 백분율 환산 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설문 시간은 얼마로 배분할 것이며, 검증 문항을 삽입할 것인가, 삽입하지 않을 것인가, 또 설문 종료 후에 데이터 처리 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문 종료 후에 응답자에 대한 고객 정보에 대한 폐기는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폐기를 하고 확인할 것인가, 응답자에 대한, 앞에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응답자에 대한 그 설문에 대한 리워드 제공 여부 등등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정말 설문조사 하나 시행을 하는데 수많은 고려사항이 있고, 이러한 수많은 고려사항에 대한 관련 연구 등등을 참고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저 허정 교수님 그리고 유기종 센터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더 새롭게 배우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는 또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역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초이카는 매년 자체적으로 지난 1년간의 국내 고객 약 9천여 명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최근에는 고객분들께서 평균 30% 약간 넘게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외 약 3천여 명의 고객의 목소리가 모이는데요. 이 목소리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며 그 가치는 얼마나 될지 경영과 마케팅을 전공하신 허정 교수님께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하신 30%가 넘는다는 그 응답률, 이거는 굉장히 높은 응답률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센터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응답률이 높을수록, 즉,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이 많을수록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 지속적으로 참여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방식을 좀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그 방향성과 또 가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첫 번째로는 그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모이게 되는 여러 설문조사의 데이터들을 좀 패널 형태로 가져가는 것이 더 많은 그런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정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동일한 인원이 혹은 동일한 역할, 직책에 있는 분들이 이런 만족도 조사에 응함에 따라서 고객 만족도 변화에 따른 이제 시기열적으로 원인 파악이 좀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응답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변경이 되시겠지만, 그래도 조직이나 시스템 내에서 응답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패널로서의 어떤 타당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설문 문항들을 설계하는 것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 즉, 최대한 변동을 적게 가져간다고 하면 제도에 따른 변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향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을 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추론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또 이런 것들이 주는 가치, 데이터로서 주는 가치들은, 코이카 입장에서 이제 성과평가를 고도화하는 데 이제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이제 비용 편익 분석, 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예산 대비 외부 효과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것을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를 했다라면, 이제는 이 부분과 함께 더불어서 제도와 정책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할수 있는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 기관이나 공공사업에서 굉장히 고도화되고 포괄적인 피드백 프로세스가 마련되었다는 것이고요. 과거 기관에서 실시하는 많은 현황 조사들이 주로 외부 성과 지표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런 코이카에서 실시하는 많은 만족도 조사들이 행정 데이터라든가 또 국가 통계 측면에서도 질적 조사의 어떤 중요성, 그리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기여를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두 번째로는 이제 증거 기반 정책 수립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안태숙 대표님께서도 얘기해 주셨지만 이 증거 기반의 정책은 과거 기록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 지금 현재 많은 그 네, 많은 그 설문조사들이 굉장히 그 기관이나 목적별로 분절돼서 데이터들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같이 활용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런 증거 기반의 정책이라는 것이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정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증거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실제로 이런 데이터 중심의 정책 결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런 정책이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수집하고 이걸 기초로 해서 정책 의사결정을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즉, 실패하는 정책 또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낭비를 막고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죠. 또한 다른 편에서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되는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이 시행된다라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런 조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고객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이제 수집을 함으로써 국내 어떤 데이터 플랫폼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증거 기반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러니까 용어는 저도 처음 듣지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는 알것 같습니다.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양적인 부분 혹은 질적이지만 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체계화할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것이 정책 결정에 기반이 되면 그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더 많은 만족도를 줄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 소통센터에서 제가 VOC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VOC 또한 1년에 1만여 건 가까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단위로 이렇게 리포트를 분석 결과를 이렇게 대국민께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화 혹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VOC에 대해서 예를 들면 그 민원 내용 본문에 어떠한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가를 이제 자연어 분석 기법을 써서 이제 이렇게 최빈도 단어를 랭킹 순으로 뽑아본다든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방향으로 전체 경쟁을 할지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순으로도 이제 고객이 선택한 카테고리를 봤을 때, 이러한 부분에, 이 특정 사업에 특정 이제 절차나 제도적인 부분에서 불만이나 혹은 의견이 많이 모이고 있다라는 부분, 기관보다 개인이 더 많은 의견을 주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적인 부분에서 이제 각 부서가 해당 사업에 대해 한번더 고민을 해보는 그런 계기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한번더 나아가면 작년에 접수됐던 VOC를 이제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 시기에는 이러한 VOC가 많이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형태의 저희가 예보도 하고 있는데요. 이 예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소한다든지 혹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고객의 불만족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방법이라도 저희가 고민 한번더 해서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고객들을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있는 한 가지라도 더 방법을 찾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을 교수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설문조사 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 통계학적 신뢰성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신뢰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분석의 유의미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어떤 통계학 수업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만 일단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계속 그
앞으로 이제 설문조사의 설계, 아까 센터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조사 설계하는 과정에서 설문 문항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또 서브젝트들을, 그러니까 그 응답자들을 어떤 식으로 리크루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조사의 목적에 맞게 사람들이 응답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할 필요들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타당성이라는 부분하고 관련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하더라도 동일한 응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바로 데이터가 가지는 신뢰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누가 응답을 하든 동일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시기에 응답을 하든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가 가지는 신뢰성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유의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통계적으로 우리가 사전에 그 설문 설계들이 더 정확히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아까 이제 센터장님과 말씀해주신 그런 프라이밍 효과 같은 것들, 순서 효과라는 것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설문 문항의 배치를 어디에 두었고 그 상황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뒤쪽에 있는 설문조사의 내용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들을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 추가 설명도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제는 참여하는 고객의 입장에서 설문조사를 한번 바라볼까 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제 비단 코이카뿐만이 아니라 많은 다른 공공기관과 영리, 비영리, 법인까지 해서 연중 수많은 설문조사 요청을 받게 되는데요. 저 또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종류도 상당히 많고 또 내용도 어렵고 문항도 많고 이런 설문조사 요청을 받게 되면 참여가 일단 망설여지고 마지막 문항까지 집중해서 참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혹시 고객이 보기에 힘들거나 부담스럽지 않고 또 참여하고 나서 유익하였다라고 느끼는 설문조사란 어떤 조건을 갖고 있을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고객의 입장에서 설문지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참여하고 나서 내가 유익한 설문을 했다라고 느끼는 그 조건에 대해서 한번 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설문지를 받긴 받는데 이거 왜 내가 왜 해야 되지? 이 설문지를 이렇게 참여하고자 하는 그 의지, 나 하나쯤 빠진다고 뭐별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앞에서 센터장님도 말씀하시고 교수님도 말씀하신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조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게 왜 필요한지 사실 이게 그 동기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목적으로 이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그내 의견을 반영한다라는 그런 고객이 관심을 갖도록 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또는 소통의 수단으로이다. 나도 여기에 이제 그 대통령 선거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수행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수단이라는 거를 좀 인지시켜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제 앞에서 나온 얘기인데 설문지가 이해하기 쉬워야 사실은 중도에 탈락하지 않고 무엇을 묻는 건지 명확해야지만 이 고객이 끝까지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소비자 언어로 또는 고객의 언어로 설문지를 만들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야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문지가 너무 길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설문지가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이 길이를 봐서 여기서는 어떤 거는 빼야 되는지 너무 설문지를 하다 보면 사실은 설문지가 이게 비용도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을 생각해서 너무 많은 문항을 넣으려고 이렇게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설문 문항이 길지 않아야 응답하시는 분들이 이제 유익한 설문조사였다. 좀 지루하지 않고 이렇게 짜증나지 않는 설문지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목적이 중요했던 것처럼 설문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이 피드백이 가능하기도 하고 안 가능하기도 한데 어쨌든 이 피드백을 소비자의 그 응답하신 분들한테 전달함으로써 그 내가 참여한 설문조사가 굉장히 유익한 곳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느끼게 하는 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이 설문조사나 또는 이렇게 오픈 문항에 자신의 의견 같은 거를 남기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반영됐다라고 느낄 때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은 굉장히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고객이 이 설문을 내가 한 얘기가 반영이 된 거를 실제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하는 또 어떻게 그 고객에게 이거를 환류가 된 거를 전달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어쨌든 짧은 시간이지만 소비자가 이 고객이 뭔가 이렇게 바라고 설문조사를 한건 아니지만 수고해줘서 감사하다는 답례로 표시를 해서 설문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그 설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방법을 어떻게 피드백을 하는지 조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설문 결과를 공개해도 되는 그게 있고요. 내부적으로 이 결과를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피드백 방법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보여주는 거는 설문 결과를 공개하는 정부에서 하는 승인 통계에 대한 건데요. 승인 통계의 경우는 그 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이 결과를 알기 쉽게 통계가 사실은 응답을 하신 분들은 좀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언어로 또 소비자가 볼수 있게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공해준 설문 결과가 이런 결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공개되는 정보는 이렇게 할수 있지만 코이카에서 하는 그 조사는 공개를 할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내부적으로 어떤 개선하기 위한 것도 있어서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피드백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또 다음 설명을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조사 결과를 언론진흥재단에서 저희가 조사했던 건데요. 최근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아, 네, 저 죄송합니다. 지금 안태숙 대표님께서 음성 쪽이 좀잘안 나오셔서요. 예, 한번더 봐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안태숙 대표님께서는 설명 도중이시긴 하지만 이제 계략적인 답변은 이제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질문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쉽지만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ODA 분야에 있어서 고객과의 소통이 가져올 미래를 좀 그려봐야 할것 같습니다. 코이카는 매년 자체 고객 만족도 조사 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고객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비단 카운터 파트인 수원기관과 업체, 그러니까 수행 파트너죠. 수행 파트너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프로젝트의 효과를 경험하고 있는 수원구 국민까지 고객의 범위를 넓혀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 분석 결과를 상대 국가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국가에서도 아직 보편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2021년 OECD 다크 플랫폼에서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우수 사례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무상 원조를 리드하는 코이카가 고객 만족 경영과 설문조사에 대해서도 하나의 올바른 여정을 보여주려면 어떤 부분을 고민해봐야 할까요? 교수님의 의견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혹시 오디오가 괜찮으시면 그 다음에는 대표님 의견을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에 앞서, 네, 잠깐 이제 자료를 좀 준비하고, 네,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향후 코이카 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그런 수원국 이해 관계자에 대한 어떤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게 잘못하면 코이카라는 조직 차원에서는 일관성 있는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필요한 그 기관의 어떤 통합적인 이미지, 방향성, 이것하고는 이제 배치될 우려들이 있습니다. 즉, 상위 기관에서는, 상위 조직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기관으로서 어떤 모습, 이미지들이 보여지길 바란다라는 것들이 있으실
거고요. 각 수원국에서 요청하는 코이카가 해줘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그 기관의 방향성, 그리고 또 조사가 가지고 있는 그 수원국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의 배치가 있을 때, 바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향후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 대비하기 위한 어떤 기관의 일관성 있는 브랜드 전략 수립에도 좀 설문조사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비영리 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기업 이미지라고 하죠. 코퍼레이트 이미지라는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이 미션이라든가 비전, 혹은 또 조직의 미션이나 비전을 수립하고 또 브랜드 마케팅, 홍보 전략, 또 수익 사업을 할때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두 번째로는 이제 개별 기업 간의 이제 연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활용한 브랜드 전략들을 좀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는 설문조사들, 또 시장조사,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필요성, 목적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어떤 홍보 메시지라든가 조직, 기관의 어떤 컨텐츠들을 개발함으로써 체계적이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코이카의 사업 운영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또 이런 것들을 매체 경로를 가지는 측면에서도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미디어 외에도 더 다양한 어떤 이해관계자를 우리가 포괄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을 좀 활용해서 소셜미디어 마케팅도 한번 진행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즉, 앞으로 이런 10대, 20대, 뭐 MZ 세대라든가 네,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를 통해서 코이카의 사업 성과들을 좀더 확대하고 그 안에서 이제 소통의 교류들이 네, 의사소통과 또 교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도 우리는 또 설문조사를 좀더 다양하고 방향성 있게 가져갈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확실한 어떤 피드백, 환류 체계들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활용해서 이런 결과 분석을 이용하게 되면 향후 어떤 기관이라든가 기관의 경영이라든가 또 마케팅 전략에 많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좀 네, 우리가 조사의 방향성을 좀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들이 바로 실제로 이런 브랜드 전략들을 적용해 보는 경우 이런 것들이 기관 평가에 굉장히 호의적인 방향으로 움직여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잠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을 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대표님 지금 괜찮으세요? 한번 말씀 주실래요? 마이크 잘 들리시나요? 아, 예, 잘 들립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세팅을 한다고 했는데, 네.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좀 보면서, 예. 코이카가 만들 ODA와 설문조사 미래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조금 짚어봤는데요. 사실 이 ODA 사업이라는 게그 사업 유형도 굉장히 많고, 보시는 것처럼 고객 부분도 굉장히 많고, 또그 특별 협력 사업 안에도 굉장히 사업이 많고, 고객 유형도 많고, 또 사용하는 언어도 굉장히 다양하고, 기관 유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우르는 설문조사를 한다는 게 저희 보통의 노하우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코이카가 이걸 2012년부터 10년 이상, 10년이 넘게, 11년째 이 조사를 통해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왔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 유일하게 코이카가 무상 원조 사업의 리더로서 지금 리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 아무 데서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그 ODA 사업으로 나가는 방향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보되고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무상 원조 대상국들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그래서 ODA 사업의 성과를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제 현지 사무소는 그 노력한 성과가 설문지에 반영돼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코이카 담당자들은 그 만족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면서 코이카 업무의 성과 향상을 기대하고, 또 수행 파트너들은 조사 결과를 통째로 다음 사업에 수행할 때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도출해서 보다 나은 프로젝트 사업 기회의 발굴이나 수행에 활용할 수 있고,
타 ODA 후원국이 이제 그 도전되는 사례로, 그래서 국제적인 ODA 사업에 이바지할 것을 기대하는 이런 그 면에서 설문조사에 대한 미래를 조금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그 코이카가 지속적으로 ODA 사업에서 그 무상원조 사업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정립하면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그 각자가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지를 그리면서 나간다 그러면 미래 훨씬 더 나은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 마지막으로 유기종 센터장님 의견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그안 대표님께서 그 오디오가 잠깐 그 정상 작동되지 않아서 제가 아주 듣고 싶었던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못 들어서 그 부분만 조금 다시 한번 여쭤봤으면 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코이카가 안고 있는 고민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이카가 오랜 기간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왔고, 특히 최근에는 설문조사의 스킬이라든가 역량 이런 부분이 한 단계 크게 발전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조사 간의 실시 시기 조율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조사 문항에 대한 전체적인 재설계, 재검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단계 확실하게 성숙됐다고 저도 느끼고 있는데, 다만 한 가지 고민은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대표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시려고 하시다가 오디오가 끊긴 것 같은데, 저희가 대표적으로 저희 그 개발협력국에 뭐 예를 들면 OECD당에서 우수한 사례로 지금 그 동료 다른 OECD 선진국에다가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사업의 그 성과를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또그 엔드유저라고 할수 있는 그 주민들의, 그러니까 개발협력국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러한 것들을 반영하고 하는 이런 노력을 지금 정말 선순환 구조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러한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해당하는 개발협력국 주민을 포함해서 개발협력국 정부에 저희의 노력이 좀 정확하게 이렇게 또는 이렇게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는 그런 노력이 지금 저희가 조금 어떤 스킬상이라든가 그런 통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교수님께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뭐 미디어를 활용한다든가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코이카가 어떤, 그러니까 환류, 넓은 의미에서 설문조사의 결과 또 그런 거, 그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이 된 거에 대한 저희 그 개선 노력 이런 걸 갖다가 개발협력국에 좀 환류하는 방안에 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간략히, 시간이 지금 많이 가서 간략히 한번 좀 여쭤봤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아까 나누던 그 말씀 연이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이게 언론진흥재단에서 피드백하고 환류하는 방법인데요. 이분들이 이 관련되는 사업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그이 조사 결과를 굉장히 쉽게 이렇게 통계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게 이미지 그래픽화해서 동영상으로 이거를 전달을 해서 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특히 이제 코이카 같은 경우는 그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그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고 고객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 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까지도 좀 담아서 환류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유용한 환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 것도 있고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이제 선별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업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그리고 이건 이제 코이카에서 월간 리포트나 카드뉴스 사례를 이제 활용하는 방안은 저보다 이제 훨씬 코이카에서 더 많이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방안인데, 이런 피드백 사례를 오픈할 수 있는 결과 또는 설문에 참여한 분하고 그 같이 쉐어할 수 있는 방안도 월간 리포트나 카드뉴스를 작성하듯이 간략하게 조사 결과를 쉐어하는 그런 방안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방법은 이 고객의 그 요구사항을 그 계속적으로 요구사항을 들어서 이 요구사항이 내가 말한 요구사항이 반영됐다라는 것들을 아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 불만이라고 느끼고 있던 것들을 양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그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 피드백을 받고 또 피드백을 활용하는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코이카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15그룹 이상의 그 고객 의견 F자회를 진행했는데 이런 의견을 들어서 설문조사로서는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그 의견을 파악하는데 근데 이제 활용 과제를 뽑으려고 보면 그 어떤 점수가 불만족하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고 그 원인을 불만족한 원인을 또 파악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런 질적인 조사 방법들을 활용해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거를 활용해 드리는 이런 방안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그 도구가 될수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이카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과의 소통, 국민 참여를 확대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국민과의 중요한 소통 채널의 하나이며 소통과 공유라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니즈를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행한 사업 및 과업에 대한 고객, 파트너의 평가를 받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코이카 사업의 성과와 효용성을 엔드 유저라고 할수 있는 협력국, 개발협력국의 주민에게까지 설문을 통하여 평가를 받는다는 커다란 의미가 존재합니다. 오늘 그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주어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지금 조언을 많이 주신 우리 허정 교수님, 메가르시지 안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시간이 지금 다 돼서 오늘 못다, 이렇게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은데, 오늘 못다한 얘기는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우리 전문가님들을 모셔가지고 한번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 대리님. 아, 네. 그래서 지금까지 코이카 설문조사 외부 전문가 패널을 모시고 다양한 관점에서 고객 만족형과 설문조사에 대한 의미 그리고 중요성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2022년 코이카 소통의 주관과 오늘 좌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주신 패널께도 감사드립니다. 고객 여러분과 함께 가는 코이카가 되겠습니다. 이외 프로그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좌담회를 통해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준비를 하신 모습들이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 시간이 우리 코이카가 고객 만족 경영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